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 담으니까 이렇게 폼나요. 폼나. 이쁘다. 이렇게 막 그냥 뭉쳐서 그냥 까만 화분에 하는 것보다 이쁜 화분에 하나 이렇게 다 넣었다 담았다 할수 있는 그런 센스 좋아요. 이렇게 이게 부러졌지? 아닌데 헤졌어 헤졌어. 아이고 얼마나 이게 많이 꽃을 많이 피는지. 아이고 풍성하니 이렇게 요즘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 평균 보면은 25도 25도 오늘 또 뭐 28도 30도까지 간다고 하지만은 낮 기온이 22도 최저 기온이 22도. 아 지금 더워요. 더워. 날씨가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풍성하고 좁은 데 있는 것보다 이렇게 화분에. 아이고 정말 이렇게 난 화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항아리 같은 거 그냥 갖다 놨더니 아유 폼났어 폼났어. 공간이 좀 넓으면은 안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애들 게임기에다 뭐다 다 나와가지고 요즘 안 놀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할머니가 봐줘야 되니까 엉망진창이라 이런 꽃 하나 놔두면은 어울리지도 않지만은 살아남질 못해. 요거는 이렇게 그냥 덮어놓는 게 제일 나아요. 아이고 좋다. 이렇게 커서 큰 화분에도 좋고 딱 맞는 화분에다 쑥 집어넣으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이것도 엎어놓고 그냥 이렇게 좁으니까 올려놨는데 아유 싱싱해. 쭉 차주는 거 있으면 그것만 물 한 컵씩 주느라고 이렇게 물 준비해놓고 시드는 꽃 이게 잎이 시들면은 물 한 컵씩 똑같이 줄 수가 없어. 어느 거는 넘치고 어느 거는 에코에코에코에코에코 마르고 그래가지고 아이 글록신이야. 꽃 한번 피우고 많아. 이렇게 소식이 없어요. 새끼 정리한 건 저 안쪽에 좀 따뜻한 데다 놨어요. 물 많이 안 주는데 습관적으로 무린심이 내가 좋아가지고. 새끼들은 습해요. 바로 습해가지고 아이고 엉망진창이래도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아니라 우리 딸래 아라 엄마 컨디션이 좋아요. 갔더니 오늘 어제 친구가 갔는데 이 가운 입고 소독하고 들어갔다고 해서 아 엄마하고 딸은 오지 말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더니 왜 친구는 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둘째가 엄마 오늘은 오픈해서 만날 수 있대 가봐 그래서 얼른 두 말할 뭐도 없고 생각할 틈도 없이 얼른 알아야 빨리빨리 계란 후라이 두개 먹여가지고 가서 엄마 보고 왔더니 저도 기분이 좋고 좀 기운 차려가지고 좀 정신이 멀쩡한 딸년 보니까 아이고 살았구나 고생이 많았어 아이고 살았구나. 에이가 엄마 이제 맨날 나한테 배전 얘기하면 안 돼. 농담을 하길래 야, 넌 세로로 쪘지? 엄만 가로로 32cm 쪘는데. 아이고, 참.
너하고 나하고 쓸개 빠진 여자 동기대 완전히 엄마하고 딸하고 다 쓸개 빼먹고서는 이러고 있어요. 웃어요. 오늘 웃었어요 그냥. 에이, 정신 차리네 보니까. 아, 살겠다. 수고했다. 아유, 너무 고생이 많았어.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아이고, 지는 않아. 지는 않아. 그 고통을. 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정에 수술하고. 저는 깨어났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고생했어. 좋아졌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침에 미음 같은 숲 마시고 이렇게 아침부터 걸으라고 겨우겨우 부축해가지고 이 침대 한 바퀴 돌았다고 자꾸 걸어야 된다고. 내가 엄마 있으니까 엄마 붙잡아줄 테니까 걸어 그랬더니 아니 갔다가 이따가 다시 와. 2시간 기다리면 온대 했으니까 운동하고 쉽게 이따가 다시 와. 에이, 둘째 퇴근하면 온대니까 그때 다시 가기로 하고. 그래, 푹 쉬어라. 일단은 내 몸이 확인하려면, 완전 회복하려면 스스로 푹 쉬는, 잠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푹 쉬어. 아라는 자꾸 이렇게 궁금해한 것도 많지만은 아라하고 엄마 걱정해 그냥. 에이, 오늘 우리 선생님은 왜 아픈 거야 도대체? 오늘 12시에 예방주사 2개 맞으러 예약했는데 선생님 아프다고. 예약 날짜 미뤄야 돼요. 그래서 언제요? 했더니 대상포진 예방주사 하나는 괜찮은데 코비도 6차 맞는 게 화이자 거라서 그동안 어디 화이자 맞았는지 화이자 거라서 화이자가 화요일하고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토요일 날 해달라고. 무난하게 얼른 이게 밀어주고. 아이고, 선생님은 또왜 아픈지. 의사 선생님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못 나올 정도인데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아이고, 목 아프고 피곤하고. 찐이 아라 엄마 보자마자 아이치즈배야. 너 때문에 내가 3kg가 빠져가지고 기운이 후들후들거려. 빨리 일어나. 이게 무슨 단백질 질수를 주는데 맛이라는데 맛없다고. 먹어. 지금 열흘 넘게 2주를 갔다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근육 빠지니까 풀리니까 단백질을 마셔줘야지 걷지. 후들후들 못 걸으니까는 먹어. 마셔. 억지로라도 마셔. 이거 뭐 이거저거 뭐 맛있는 거 맛없는 거핑 이거 뭐할거 없어. 병원에서 먹으라는 거 무조건 마시고 먹고. 혼내고 왔어. 막 더워서 얼음물 찜질 수건. 아유, 내가 자꾸 가르니까 우리 아라가 내가 할게요 그래서 해봐. 효도할 시간도 주고 지 엄마 머리에 얼음물 수건 갈아주는 그게. 아이고, 보기도 좋고. 이거 지도 걱정이 많았는지 이제는 엄마 아이패드 갖다 주고 심심하지 말라고. 전화는 동생이 있다가 가지고 올 거니까 아이패드 서로 엄마하고 얘기한다고 얼른 뛰어들어갔어요. 따라오지도 않고. 미니 아이패드인데 서로 아이패드끼리 통하는지 그거로 전화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하고 출장 가도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는 엄마 아이패드 갖다 줬으니까 엄마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들어갔어. 할머니는 뒷전에 이제 엄마가 정신 차렸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아이고 좋아졌어요. 더웠다고 몸에 열이 나나 봐. 에이 한 곱이 한 곱이 완전히 깔딱고개처럼 곱이곱이 넘었어요. 이제는 걷고 장 운동 시켜면서 걸어야 되니까 이제 걷고 기운 내면은 다음 주 중에나 이번 주말은 다른 병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 같고 다음 주 중에나 퇴원할 것 같아. 그럼 집에서 여기는 집에서 회복해요. 병실 뭐 이런 게 또 없고. 아이고 아이고 고비고비 넘었어요. 그냥 우리 여러 꾸님들 기도 속에 염려와 응원 속에 그냥 발떡 일어나야죠. 조금 그래도 좋아진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마음 가볍게 왔어요. 이거 한번 싹 치워주니까 쑥쑥쑥쑥 우수수수수 올라오네. 꽃봉오리가 벌써 이만큼 올라오고 다 올라오면서 꽃봉오리 이게 크리스마스 릴리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와야지 되는데 전분에 이상해서 아휴 엉망진창. 너무 더운 시간이라 뭐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기운 없어서 못하고 이게 이게 열매만 남고 꽃은 딱 꺾어져서 져요.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해. 여기 이거 하나 또 올라오는 거 있고 좀 빨리 올라오는 것들 막 꽃눈이 툭툭툭툭 터져 나오니까 아이고 꽃눈이 뿔뚝뿔뚝뿔뚝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얼마 나올지 봐야지. 아이고 다 겨울 꽃피는 날을 기다려요.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엉망진창이다. 에이구. 얘네들은 다 쥐고 아직 호야 저쪽에는 호야가 아주 꽃이 많이 피던데 여기 꽃몽울이 나왔다. 꽃몽울이 나왔네. 아유 오 두 개 나왔다. 어제 하나만 봤는데 이거 오 상사와 쑥 나왔어요. 오 완전히 하나 나온 게 이틀 만에 나온 거 어제 내가 봤는데 밤새 쑥 나왔네. 이렇게 빨리 와 상사 두 개 하나에서 한 여덟 개에서 열송이가 피어나요. 이 속에 핑크색 와 좋아 좋아 아 인증샷